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턴터도 대규모 업데이트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고하리! 드디어 얘가 나왔네요.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전투 모드에서 신비 그 필살기, 신비 소환! 할 때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구하리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스트볼 X고요. 근데 뭐 구하리가 업데이트된 건 좋긴 한데요. 저는 이미 강림이를 17레벨까지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림으로 그냥 쭉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저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들 뭐 기존에 고스트헌터 하셨던 분들은 강림이를 이미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새로 구하리를 키운다? 이거는 웬만한 애정 갖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구하리를 좋아했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요번 업데이트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공격력이 다르네. 리오닐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190이고 스킬 데미지가 2000이거든요. 하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170에 스킬 필살기죠. 고스트볼 에너지 2500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냥 기본 공격력이 높은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차피 필살기는 계속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 데미지가 높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구하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구하리 플레이하기에 앞서 제가 저번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포획 모드에서 마지막에 승천시킬 때 강림이는 부적을 날리고 리오니는 카드를 날리잖아요. 근데 과연 하리는 어떤 거를 날릴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댓글들도 봤어요. 뭐 신비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에너지볼 던질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볼 던져가지고 그냥 잡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하려 첫 번째 포획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자, 오! 야, 이거 포획하는 스타일이 되게 바뀌었네요? 깔끔해졌다, 그래픽이. 그리고 뭔가 확대된 것 같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잘안 잡혀, 근데? 와, 근데 화면이 이게 너무 확대된 것 같다. 아니, 여기 표시돼 있는데 왜안 나와? 뭐지? 뒤에 있나? 아, 맞네. 오, 그리고 이제 조준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조준이 잘 됩니다.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조준이 잘안 됐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시든급 실화냐? 일단 구하리 첫 번째 귀신은 벽속이네요. 이 쌍둥이 귀신. 일단 뭐 처음 등장은 하니까 잡아보도록 합시다. 뭐야? 와! 오! 야, 잡는 모습 왜 이렇게 멋있냐? 간지나게 바뀌었네. 야! 고스트볼 대박! 고스트 에너지볼 보라색. 그리고 선기 승천볼, 이건 검은색이네요. 이거 한번 광고 보고 봅시다. 충전해봤고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호이! 넌 내꾸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진짜 잡는 맛이 되게 좋아졌어요. 한번더 잡아보자.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뒤쪽에 있네. 귀신들이. 오케이. 일로 와! 땡땡땡땡땡땡따라라. 와, 이거 고스트볼 날리는 맛 쏠쏠합니다. 패는 맛이 장난 아닌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비등급 세졌냐? 왜 이래? 와? 이걸 못 잡는다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에반데요? 와! 우사첩 등창. 일단은 첫 번째 하리로다가 귀신 또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보자고요. 자, A급이니까 에너지볼, 이거 황금 에너지볼로 잡아봅시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잡기 빡세지?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
자자자자 고스트별로 후들겨 패버려! 그 다음에 마지막 30 데미지짜리로 마무리! 보라색 고스트볼까지 일로 와! 우사첨는 내꾸야! 어이 뿅!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오호. 없어! 그리고 업데이트 통해 또 고스트 X 시리즈들이 추가가 되었죠? 기본 공격력이 280... 290? 기존 S급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 잠깐만 고스트 X가 훨씬 세네. 와, 보안 X는 기본 공격 340이요? 정신 나갔네. 아니 한 마리만 잡아도 최대 11레벨짜리보다 셉니다. 이거 그러면 얼마나 잡기 힘들다는 거야. 이거 SS급 도안이나 고스트 X 시리즈들은 다음 시간부터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하리로 떠주면 대박이긴 할 텐데요. 근데 또 시드급 나오겠지 뭐. 불나방! 역시! 출석의 흐름. 구아리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 짜부된 느낌 들지 않나요? 캐릭터가 약간 짜부된 것 같아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일로와. 불난방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조금 짓눌린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일단은 업데이트를 통해 전반적인 그래픽들이 굉장히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어? 이것도 우사첩인가? 와! 아니 또 사첩 확률 올라갔나요? 나온 지 얼마 됐다 또 나오냐? 어? 아 이거 광고 또 봐야 되잖아. 황금 에너지볼 갑니다. 헐럴럴럴럴러 헐럴럴럴럴러 뚜껑 해버려. 근데 이펙트가 뭔가 굉장히 화려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포획할 때 느낌이 쏠쏠하네요. 오케이 우서쳐 21마리째. 앞으로 포획 같은 경우에는 하리랑 리온이랑 뭐 강림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볼이 타격감이 괜찮긴 해요. 허탁탁탁탁탁. 약간 야구공 던지는 느낌이랄까? 이 시드급이 왜 이렇게 안 잡혀 근데? 빨라라라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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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빠르게 어택합니다. 그렇지 호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렉이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리 같은 경우에도 코스튬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 아, 이거 하리 웨딩 복장, 탐정 복장, 한복 복장까지. 이거 스페셜 상점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보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네요. 무조건 현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날이니까 한복이라도 조금 입혀줍시다. 예. 오, 한복 깔끔해. 너무 예쁘고요. 여기에다가 아 뭐 하나 씌워주고 싶은데 한복이랑 좀 잘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선글라스도 이쁘다. 안경 귀엽고 하트 안경 뿅뿅. 아 이게 그 여우기죠? 여우기가 제일 잘 어울리긴 한다. 3,000원? 좀 비싸긴 하다. 이거는 나중에 좀 상화봐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설날 별로 안 남았다고 하리가 한복까지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등장을 해버렸네요. 잘 어울린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구아리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뭐 기존에 키우셨던 분들도 포획 모드에서는 레벨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볼 던지시면서 귀신들이랑 약간 야구놀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대망의 험난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급 하나하나씩 잡는데도 진짜 핵고생, 슈퍼고생, 개고생을 했는데 S급 두 마리에 이어서 SS급까지 나왔거든요. 인큐버스 X 그리고 네비로스 X 마지막으로 보안 X까지 누구를 먼저 잡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고스텍스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녀석들을 한번 다음 시간부터 또 잡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